현대 화폐 일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화폐를 그냥 발행해서 지출을 하면 되고, 국가 부채는 화폐로 갚는 것인데 그 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최대한 많이 풀 수 있는 만큼 풀겠다. 국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이든 캠프에 MMT라고 예. 어려운 개념이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현대 통화 뭐 통화 이론이라고 네, 하네요. 화폐 이론이라고. 화폐 이라고도 예. 하고 MMT라고 저희가 보통 편하게 예. 얘기하는데요. 기축통화국에서 달러를 무작정 확 찍어서 우선 이제 풀어도 물가가 어느 정도 인플레가 오르지 않으면 괜찮다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스테퍼니 켈턴이라고 예. 그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바이든 캠프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MMT,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이런 쪽에 연관시켜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편집장님이 간단하게 MMT는 뭔지, 그 다음에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MM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쓰는 그 돈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제 산유물이다. 네. 그래서 화폐라는 게 어떻게 물물교환하다가 서로 뭐 불편해져서 자연스럽게 화폐라는 것이 이제 발생했다라기보다는 국가의 영역의 대가로 뭘 이제 지급을 했는데 네. 뭐 옛날 같으면 금화일 수도 있겠고 그걸 순순히 사람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걸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그 개인이나 기업 이 지고 있는 갖고 있는 채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게 세금입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그 단일 지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또 세금일 겁니다. 네. 우리는 세금을 내야 돼요.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그 안에 이제 간접세가 포함되어 그렇죠. 있고 우리가 매일 받는 월급 안에도 굉장히 그 세금이 많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상의 돈을 물어내도록 하거나 그게 안 되면은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우리는 순순히 내지만은 순순히 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무서워서. 뭐 우리가 매일 세금 낼 때마다 공포감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몸에 밴 거지. 이건 반드시 내야 된다. 한 국가 내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세금이죠. 예. 네. 그래서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금 낼 때 엔화나 달러나 이걸로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금으로 낼게 아니면은 농사 지었는 사람이 나는 그 벼로 낼게. 이거는 이제 안 되고 그 대신 각국 정부가 관공서에 필요한 책상을 산다든가 공무원 월급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 대금을 지급한다든가 이것도 다 원으로 지급합니다. 국가가 어떤 이제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 비용을 이제 지출을 하는데 이 화폐를 국가가 이제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은 그래도 이 화폐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세금을 오로지 그걸로만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해 세금 낼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세금 낼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뭘 살 때 이 화폐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은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가장 큰 채무 이것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는 무조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쓰인다는 거죠. 받아들여지고 그렇다면은 웬만큼 국가는 화폐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어떤 지출을 하려면은 세금을 이제 그만큼 거둬가지고 그렇죠. 그 돈으로 이제 지출을 해야 되고 뭐 경기 부양도 마찬가지고 그게 정 모자라면은 빌려야 된다. 국채를 발행해서 네. 빚을 내서 지출을 해야지. 그런 점에서 정부나 기업이나 가게나 똑같다. 뭐 재산을 팔거나 뭐 그런 이제 세 가지 방법 말고는 정부가 어떤 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제도인데 현대 화폐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다. 화폐를 그냥 발행해서 지출을 하면 되고 심지어는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그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화폐를 너무 많이 그냥 발행해서 화폐 발행만으로 지출을 하면은 통화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일부 이제 거둬들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설사 세금 수입이 지출하고자 하는 것에 훨씬 못 미쳐도 얼마든지 화폐를 발행해서 지출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현대 화폐 이론이고, 그럼 언제까지 무한대냐?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는 얼마든지 그렇게 발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든가 화폐 발행, 또 그 동일한 이제 사실은 범국가적인 부채죠. 중앙은행의 부채니까.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가 부채는 화폐로 갚는 것인데, 그 화폐로 갚는 화폐는 국가가 발행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걱정이냐. 저 같은 경우는 MMT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이제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슈퍼 인플레로 유명한 나라였었잖아요. 그래서 MMT라고 하면 아무리 미국이라고 달러라고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찍어내면 짐바브웨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딱 처음에 들었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무한정은 아니고 인플레를 에 따라서 발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지나치게 높아질 위험이 보인다면은 지출을 줄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MMT라는 이론 하에서는 사실 중앙은행 내지는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MMT는 현대 화폐 이론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통화정책에 관한 이론이기보다는 재정정책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그 완전 고용을 위해서 지출을 늘리고 줄이고 인플레이션에 맞게 또 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뭐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정부가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이 있는 단계까지 경제가 올라왔을 때 순순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 MMT의 가장 의문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한번 어떤 이제 재정 사업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긴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은 네. 거둬들이는 것, 그러니까 어떤 재정 사업을 안기로 한다든가 줄인다든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기존에 유지하던 사업을 없애버리는 건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그 모두 이제 각 지역구에 또 다 걸려 있는 것들이고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또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그런 재정을 늘리고 줄이고 굉장히 그 자동적인 경기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지만은 그게 과연 그렇게 뜻대로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 결과 이른바 블루 웨이브가 일단은 무산된 거로 나오고 네. 내년 1월에 이제 조지아주 재선거 결과에 따라서 살아날 불씨는 남아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률상으로는 좀 낮아 보이고 네. 또 이제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 MMT라는 측면에서도 증시에는 호재일 수 있대. 왜냐하면 MMT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다라고 네. 보면 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랬을 때 얘기가 됐던 대대적인 재정부양책 네. 이거보다 오히려 더 이제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재정부양책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팬데믹으로 이렇게 굉장히 충격받은 경제를 정상적으로 올려놓는데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재정부양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MMT라는 것은 상시적인 제도로서 어떤 재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앞서 또 이제 MMT의 한계 내지는 그 결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이렇게 좀 계속 과열되어 있을 가능성. 그렇다면 금리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또 주식시장은 과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저금리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블루웨이브가 무산됐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다. 왜? 그런 재정정책을
의회 지금 의회 그렇죠. 분열된 구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스테파니 켈턴 교수 같은 그런 이제 MMT를 주창하는 그 학자들이 재무부 장관이 된다라든가 뭐 연준 의장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하려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네. 상원이 인준을 안 해줄 것이다. 아 그렇게 좀 너무 극단적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통과가 네. 어려울 수 있다. 또 한편 이제 이번 미국 선거 결과를 보면 하원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의석을 좀 잃었지 않습니까? 네. 이랬는데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미국의 이제 민주당도 이 안에 스펙트럼이 이제 제법 존재하는데. 조 바이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중도 쪽에 가고 오히려 좀 보수적인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뭐 스테파니 켈튼 교수도 이쪽에 뭐 속하고 또 뉴욕에 이제 지난번 선거 때 돌풍을 일으켰던 그 아주 젊은 그 여자 정치인도 있죠. 그런 분들도 이제 좀 굉장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이번에 하원 선거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 실패했다 그 배경에는 그 이쪽 진보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유권자들이 막 어떤 이제 경계감을 표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뭐 논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굉장히 진보적인 의제로 확 돌아서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어떤 제동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달러 미국 경제 얘기하고 저희가 뭐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뭐 미국 경제 자체가 이제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 포함해서 중국 경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이제 방향이 좀 틀려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선도 그렇고 미국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를 또 전망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편집장님께서는 그럼 이제 세계 경제, 미국 경제 말고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2018년, 2019년을 돌이켜보면은 무역 전쟁 내지는 그 무역 불확실성 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특히 교역이 많이 네.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몇몇 나라를 빼놓고는 교역이 위축돼서 경제가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미국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폐쇄 경제에 가깝기 때문에 교역이 좀 위축돼도 국내에서 동력으로 많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세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또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가 더 강해진 측면이 있고 달러가 강해지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머징 마켓에서는 자기 국내 경기가 좀 안 좋더라도 무역이 위축돼서 국내 경기가 좀 안 좋더라도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그렇죠. 재정 부양을 쉽게 더 늘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니들 그렇게 빚을 내고 금리를 막 내서 그렇게 돈 마음대로 쓸 거야? 달러는 지금 센데 그럼 니들 통화는 더 떨어져야 돼. 하면은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역이 가뜩이나 위축됐는데 내수 부양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만약에 달러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약해진다면, 그 다음에 무역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이 좀 거친다면은 그거는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호 무역 정책은 민주당의 그 전공이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좀 그 어떻게 이례적으로 아주 강력한 보호 무역 정책으로 공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도 관세라든가 자국 내 산업 보호, 그 다음에 해외 이전하지 마라, 네. 갖고 들어와라 공장을 뭐 이런 정책 그 기조는 뭐 트럼프 이전부터 이제 민주당이 그렇더라고. 굉장히 강했고, 이 오바마 행정부 초기 때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위안화 절상을 상당히 강력하게 압박을 또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좀 약간 흐지부지된 측면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도 불확실성이 있죠. 그래서 중국을 그냥 뭐 야 우리 앞으로는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잘 지내자 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어떤 자국의 무역
유리해지도록 하는 정책을 펼 텐데 다만 트럼프 때와에 비해서 그나마 나은 거는 예측 가능할 것 같다. 아, 예측 가능하다. 그다음에 막 이 누구나 다 들쑤시면서 싸움을 걸기보다는 타겟을 정할 것이고 그래서 동맹은 중시할 것이다. 그런데 또 거기 이제 함정이 뭔가 하면은 트럼프가 중국하고 이렇게 막 대립을 할 때는 우리나라 보고 니들도 지금 같이 달라붙어서 싸우라고 요구 안 했거든요. 네. 그 당시 미국은 중국하고도 싸움 걸고 한국을 상대로도 싸움 걸고 유럽을 상대로도 싸움 걸고 일대다로 그렇죠. 개별적으로 다 싸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연합전선을 펼치겠다 하는 이런 이제 그 타겟을 좁힌다면은 물론 이제 다자간 기구 뭐 WTO라든가 이런 이제 국제적인 그 포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하더라도 기본 방향 자체를 그렇게 가면서 동맹들에게 참여를 요구한다면은 또 우리는 좀 더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 바이든이 과거 부통령 때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에 설 건지 미국에 설 건지 어디에 줄 설 건지 분명히 선택해라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양자 대결의 기로에 몰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국제 교역 문제가 트럼프 때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유별난 사람이 등장해서 그런 교역 분쟁이 이렇게 난 게 아니라 펀더멘탈 자체가 그런 지도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펀더멘탈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이제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기존에도 갖고 있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먹구름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일 큰 문제는 빚입니다. 팬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각국이 크고 작게 굉장히 빚을 많이 졌고 국가 부채 그렇습니다. 국가가 부채를 굉장히 많이 지게 됐고 기업들도 빚을 많이 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첫째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로 빚을 내는 측면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기업 이제 뭐 손실이 발생한다든가 어쨌든 회사가 그 손해가 나더라도 적자를 내면서라도 일단 버티고 있어야지 경제가 이제 정상화돼 나갈 때 살아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직원들 다 집에 가라고 하고 기계를 세워놓으면 나중에 정상화됐을 때 회사를 다시 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간 부문에서도 빚을 많이 냈고 실업자들 많이 생기는 뭐 과정에서 개인들도 빚이 많이 늘었는데 이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입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눌려있던 소비 욕구가 뭐 백신이나 뭐 어떤 이제 모멘텀을 맞게 되면은 이른바 펜트업 디맨드라는 거. 그동안 쓰고 싶었는데 안 쓰고 있었던 거, 못 쓰고 있었던 게 분출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일단락 되고 난 뒤에는 이 빚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가 돈을 이렇게 쉽게 팡팡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려면 기업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자기들도 빚을 많이 줬고 투자를 많이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전에 미국 경제가 연간 한 3% 정도의 그 성장 추세를 보였는데 그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죠.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2% 좀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인구 증가율이 많이 낮아지고 노동력들이 많이 퇴장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아마 잠재 성장률이 더 낮아지지 않겠는가. 그거는 분명히 부채 수준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인구의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문제는 갈수록 더 심화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 속도는 계속 낮아지고 결국은 이래저래 해서 경제가 뭐 예상보다 빨리 이제 회복되고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는 지금 수준에서 크게 더 높아지기는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첫째 빚이 이렇게 많은데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은 경제가 금방 이렇게 그 타격을 받는다. 그렇죠. 하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장률이 또 기조적으로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어디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은 금리는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부채라는 게 개인한테도 그렇지만 국가 수준, 기업 수준으로 갔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사실 고통스러운 게 현실이거든요. 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국가 부채, 기업 부채에 너무 큰 상황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금세 또 이제 위축되기 쉬운 그런 이제 민감도가 높아져 있고 뭐 기본적으로 빚이 많으면은 그렇게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그렇죠. 측면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 이제 최근에 자산 시장은 저금리가 이제 그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낮은 금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은 자산 시장을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역할, 심지어는 뭐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더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금리 자체가 자산 시장을 이렇게 그 지탱해 주는 그런 역할은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졌다. 버는 연간 기업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 예를 들어서 PER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커라고 많이 퍼라고 얘기하는 주가 수익 배율.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회사가 한 주식당 뭐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버는데 퍼가 이제 10배라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이제 1000달러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30배라면 3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0달러 좀 넘는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퍼였는데 이게 지금 한 30배 가까이 된다. 이거는 야, 주가가 너무 비싸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를 생각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 주식이 1000원인데 1년에 100을 번다면은 이 주식이 1년에 10%의 그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자 상황에서는 이 회사는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배당을 하든 회사에 일단 유보를 하든 그거는 이제 주주들한테 몫으로 돌아가는 건데 1년에 주가 대비 10%의 수익을 낸다는 거는 돈을 잘 버니까 이런 회사는 살만한 거죠. 앞으로도 그 정도 계속 벌수 있다고 전망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30배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3,000불인 그 주식이 1년에 100불을 번다면 3.3% 정도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이자가 뭐한1% 정도라면 그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고 그렇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PER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이런 선이 돼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기보다는 금리하고 서로 그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 밸류에이션이 좀그 높아졌다 하더라도 저금리가 유지된다면은 그 유지될 수가 있는데 주가가 저는 뭐또 이런 표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야, 주식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풀어 올랐고 주식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식의 수익률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PER이 10배일 때는 주식의 수익률이 10%였는데 지금 30배라면 주식의 수익률이 3.3%라는 거죠. 여기서 더 오르면은 주식의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는 거죠. 즉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식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다. 왜? 그런 회사에서 이제 배당을 주겠지만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과거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그러면 자산 가격이 계속 이제 부풀어 오를 것이냐? 반드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 같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은 아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가는 저금리 환경에 맞추어서 가는 과정이다. 즉, 일종의 뭐 리레이팅 돼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게 일단락되면은 자산 가격도 더 이상 올라가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렵고 금리 변동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다. 즉, 주식이라는 자산의 수익률이 계속 낮아져가는 과정이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볼수 그렇죠. 있겠다는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다.